안녕. 오늘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3권 2편 11째 이야기, 태양이 제자리에 섬. 기브온 사람들이 보여준 곰팡이 핀 떡조각 때문에 여호수아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문제가 그에게 닥쳐왔어요. 동맹하기로 약속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급히 와서 좀 도와달라는 기별을 보내왔어요. 근처에 있는 다섯 나라의 왕들에게 공격을 당하려 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고 기브온 사람들은 애원했어요. 그 다섯 왕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부수고 더 이상 가나안을 침입하지 못하게 하려고 단단히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배반자들이라고 욕하면서 혼을 내주겠다고 몰려왔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여호수아의 도움을 청한 것이었어요. 이번만큼은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를 속였던 기브온 사람들을 당장 도와주러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밤을 꼬박 세우면서 기브온까지 걸어갔어요. 기습을 당한 다섯 왕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싸움을 하는 동안 두 가지의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하나는 갑자기 우박이 소나기처럼 퍼부어서 적들을 죽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어요. 저녁 무렵까지 그들은 계속 적들을 뒤쫓았어요. 여호수아는 밤이 되면 많은 적들을 놓치게 될 것을 알았어요. 그는 적을 다 무찌를 때까지 좀 더 시간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싸움은 무엇보다도 중대한 싸움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이번 싸움에서 이긴다면 한꺼번에 가나안의 모든 힘을 꺾는 셈이었어요. 그래서 바다로 가는 통로가 열릴 것이고 모든 가나안의 통로도 역시 열릴 것이었어요. 그는 꼭 이겨야만 했어요. 아, 해가 조금만 더 길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갑자기 그는 서산으로 기울어 가는 태양을 바라보며 외쳤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지만 성경은 그들이 그 싸움에 이길 때까지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쳤다고 말했어요. 다른 날 같으면 캄캄했을 시간에도 그곳은 오랫동안 환한 빛이 있었어요. 태양은 계속 비추고 있었어요. 태양은 정말 거의 종일토록 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하늘에 그대로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팔레스틴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 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섯 나라 왕들을 무찌를 수 있도록 해가 멈추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싸움이 끝나려 하던 때였어요.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모든 싸움에서 계속 승리를 거두었어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였어요. 마침내 모든 싸움이 끝났을 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어요. 아무도 불평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는 21명으로 된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들은 온 땅을 두루 다니며 보고 일곱 부분으로 나누어서 지도를 그려왔어요. 그는 자기 옆에 지도를 두고 각 지파마다 땅을 제비뽑게 했어요. 각 지파에게 몫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안녕.